사도신경 드림으로 8월 24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 칭송, 찬양, 높임의 행위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 또한 은혜와 사랑은 온 우주 만물의 높임을 받고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관심과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집중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아주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될 인간의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혹은 원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이유가 가장 충만한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런 현실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으셨다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으로 높여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이 설레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그 상처받은 마음에 심지어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서 찬양의 습관을 기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와 가부는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또한 구조적인 가난의 덫에 걸려서 그들이 부해질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엽에 가서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이야기되었고 20세기 중엽에 와서야 복지 국가들이 서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미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전 4천년 전에 율법의 말씀에 또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나타내시고 주장하시는 말씀은 정말 진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중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중엽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9세기 말 20세기 중엽에 복지 국가가 나온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 사상가들이, 기독교 복지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 그와 같은 주장을 19세기 말 20세기 복음이 가장 왕성할 때에, 세계 복음화가 가장 높이 일어날 때에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약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이 순간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 또한 외면과 차별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홀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명심하시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기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때의 그 기도가 기적을 이끌어내며 그때의 그 높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기도와 간구 찬양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